밥은 있어야 되는데. 밥은 있어야 되는데. 새보다 낫자. 약간 맛있는 강된장에다가 김치 넣는 것 같아. 아~ 맛있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와. 이건 뭐지? 뭐지 이건? 이거를 밥에. 와. 야, 엄청 맛있었구나. 이게 우리 약간 그 느낌이야. 와. 정복 짜라치를 못 참 본 적 있거든요. 이거 고추 기름인가? 몰라, 고추 기름이지. 뭐 참기름 같은 장보가 아예. 아, 예. 오프닝 때랑 볼이 조금씩 이제 나오시는데. 고추 기름은 고추 가루. 예. 그리고 마늘하고. 고추 가루. 아, 통통하다. 그치, 이거지. 오빠,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맛있어. 간장이 좀 이게 맞죠? 형, 이거예요. 이거야. 형, 이거야. 아니, 이거는 선배님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있는 요리예요? 우리 좀 지방 가서 먹어보고는 네. 또 요대를 한번 이렇게 좀 실험을 해보지. 어느 지역? 이것도 호남 지역이에요. 야, 이거는 와, 이거다, 이거. 신개발이야. 아, 어떤 이렇게 새우 통통한 그 식감과 이건 지금 방송용이라고 이렇게 뭐 맛있다고 해주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지, 아니지. 안 그래요. 와, 선배 진짜 이거 완전 대박이다. 아, 이건 여자들이 특히나 또 좋아할 만한. 이게 지금 몇 개째 먹는 거야, 이거 새우만. 밥 좀 먹어야 돼요. 아, 이거? 아, 끝났네, 이거. 맛있다. 완전 반찬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 끝나는 거야. 아니, 김치냉장고도 있죠? 그럼요. 아, 그렇죠. 이건가 봐요. 자, 아, 여기 와인 냉장고 옆에 김치 냉장고가 있네. 알아볼까요? 자. 네. 일단 와, 얘는 창란젓 깍두기. 창란젓 깍두기가 있어. 창란젓 깍두기 이런 거 아니지? 또 이거 뭐야? 오징어. 와, 오징어 파김치. 이런 게 돼요? 동치미. 와. 추워지니까 이제 동치미. 자, 조금. 총각무 넣지. 동치미보다 총각무를 안 담그는데. 사과다. 사과 들어가 있고. 사과의 그 달콤한 맛이 조금 나오는. 제가 이거 아삭한 맛 먹어봐. 뭘 먹어요? 이거. 뭐? 먹어. 맛있겠다. 크기도 적당한데요, 이거? 달달하면서 맛있다. 아직 안 뱉나? 맛있어? 무에도 베이스야, 지금. 콧물이. 이 국물이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자연 유산균. 아니, 근데 물에 이 국물 맛이 다 배이지? 소면 풀어먹으면 맛있어. 아, 이국에는 여기다가 찬밥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깨 몇 개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도 있어. 와. 시원하게. 다들 잘 먹으니까 나도 옆에서 침을 꿀딱꿀딱 네. 아니, 이게 조화로운 게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자. 와. 이게 뭐지? 배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는 건데. 배추만 그냥 먹어도 되고 또 이것도 찌개 삼아서 이렇게 끓여도 되고 그냥 김치 그냥 먹고 이렇게 해서 끓여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게 이거 그냥 먹기도 하는 거 잠깐 배추 비린 거. 아니 안 비린다니까. 안 비린다니까. 마다에 조금만 비려도 안 돼요. 진짜로 비린 거 아니야. 오늘 왜? 아니 원래 오늘 왜가 아니라 하나 원래 하나 비려. 서해만 서해가 다 있다 그러잖아. 아니야. 서해 바다 비리? 야 이거 야 뭔가 깨어나지? 와, 북한산 느낌이 나는데? 형 일단 먹어보고. 아니 형 정신이 정성이 있으니까 먹어봐라. 그래. 야 맛있는 음식을 형들 안해. 아 이제 비린 내가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와 먹이려고 먹으려고 했는데 형 비린내 확 나는 거 알지? 수산시장 맛이네. 고랭도 수산시장 맛이구만. 맛있는 때랑 다르다니까. 아이 안 그래. 진짜 안 비리니까 얘기하는 거야. 냄새만 그래요. 냄새 약간 봐봐. 배추 맛이야. 씹어봐. 되게 상큼한 배추 맛이야. 안 나지? 안 나지?